한길에서 펼쳐지는 PWS 동아시아 페이지 2 위클리 파이널 4주차 8번째 매치입니다. 카메시키 시작이고요. 야사엘을 통과해서 프리모스크로 향합니다. 지금 위치한 저 차고집에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려왔어요. 아, 이거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린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 문 열리겠습니다. 총 내렸어요, 총 내렸어요, 총 내렸어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자, 고엔고가 스플릿 운영하고 있는 거. 자, 이거 빠져야죠. 예, 각은 빠져야 됩니다, 이거. 근데 빠지는 위치 자체가 테로를 막고 있어요. 막혔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항상 OPGG는 네. 구멍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반대편에 네. 주차하다가 그대로 잘리겠는데요. 아, 여기에서 웨어리스 왜 여기 있죠? 와, PO에게 당한 이엔드 선수입니다. 이 두 팀의 그 어떤 동선에서의 신경전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매드클랜. 아니, 서쪽에서 온 젠지고 북쪽에서 온 매드클랜인데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산책로인가요? 자, 그래서 스타로드. 네. 그 남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스식지. 네, 그 판잣집 밑으로 절묘하게 들어가는 그 루트를 다시 한번 사용할 텐데 사실 최종 종착지에는 T1이 먼저 들어가고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플레이하면 망합니다. 236. 자, 일단 차량이 탑승했어요. 마감됐는데! 네. T1이 계속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위치. 자, 그리고 이쪽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골이라서 라이딩 샷으로 뚫는 거 다 막아내야죠. 자, 네. 매드클랜과 다나와는 좀 마주칠 수도 있고요. 네, T1이 이쪽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스페로, 화킬. 오, 그리고 위키를 쪽으로 붙여줍니다. 이거는 다나와 입장에서는 승부수죠. 와, 근데 이거는 다나와 스포츠가 확실한 정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선택을 했어요. DBS예요, 위키드. 자, 이거 수비. 저길 지켜내느냐, OPG 스포츠. 그리고 이 안쪽 싸움도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킬로그를 잘 수집하는 것도 지금 정신 없겠는데요? 팔로트 네. 확킬 났고요. 네. 이쪽 집에서 싸우고 있을 때 236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DBS! 아, 그리고 렉스의 샷. 236도 날카롭게 주각으로 찔렀고요. 네. 자, 확킬 내려가나요? 섬광 던져주면서. 아, 이거 다 나와도 힘이 많이 빠집니다. 와, 퓨어보이! 퓨어보이 이쪽만 오면 왜 이렇게 강해지죠? 그렇죠. 대박이죠. 정해버렸습니다. 스타로드식 밥기. 아, 아까 전에 그 위치에서 살짝 왼쪽으로 옮겨간 건데 네. 이렇게 찌를 수 있나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제타 디비전의 수류탄이 좀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전력을 유지하게 연막탄 뿌리면서 버텨야 됩니다. 스타로드 아보노 기절이고요. 네. 겐지와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가 맞붙는데요. 네. 이건 젠지 입장에서도 쉬운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집 쪽에 고구리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면서 가기에는! 아, 사방에서 덮칩니다. 위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기어 잡혔죠. 계속 내보가고 있거든요, 고구리가. 고쿠리가 먼저 기절시키는 로그가 올라오는 순간 젠지 무너질 가능성 네.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진출 불가입니다. 네. 수류탄 날아와요. 자, 그리고 각 벌려주고 있는 마차오. 이쪽에서 또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가 전력을 다 유지한 채 젠지를 막아낸다? 킬수도 많이 올린과 동시에 치킨을 노려볼 수 있는 구도가 그래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투에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전력전이에요. 네, 고쿠리 지붕 올라갔어요. 네. 구덩이를 살짝 걸치고 있는 자기장이고요. 캐릭터 쪽이 너무나도 겹쳤기 때문에 지금 단풍나무 능선 쪽이 완전히 비었거든요. 예, 산책로 쪽에 우측이 완전히 비었어요. 그래서 담원기아가 한 명을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 보험삼아 나머지 인원들과 함께 잡아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구도를 만들어야 해요. 자, 젠지 탈락이고요. 야, GCW.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4인 유지입니다. 네, 그리고 동쪽에서도 고행고 프린스가 일단은 최대한 교전 중심으로 한 땀 한 땀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자, 그리피는 역회전인데. 자, 담원기아 중요합니다, 이거. EM텍 스톰엑스가 머무르고 있는 그 단풍나무 능선에서 사격 각도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드샷 나올 거거든요. 네. 이때 올라가야 돼요. 자, 타이밍. 아, 일단 지나갑니다. 오, 이거 설마 또 골 쪽으로 붙이는 건가요, 그리핀? 어? 이미 있는데. 어디가 저 근데 고행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이쪽으로 이걸 뚫으러 왔어요? 아, 이게 뚫으러 온 게 아니라 여긴 비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시야를 한 번 더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고행고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아있고 고행고가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자, 넷픽스.
포탑 세워놓고 라이디샷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너무 잘 오 수비가 그래도 한 시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 바꿔주면서 2대4 네. 뒤쪽에서 네 혼자 남은 한 시야 저 앞에 아 여기서 아 집중된 사격이 필요한데요. 수류탄 미리 뿌려도 되죠 이건 수류탄 움직이라고 동시에 터지는 거 아닌가요? 네. 자 뒤쪽으로 날아갔어요. 살짝 뒤쪽으로 피해 있는 데미지를 아프리카 브릭스의 구세주 한시야 타이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데미지 들어와요. 데미지 들어와요. 마치 게이밍 클럽이 저 멀리서 쏴요. 와 연막 치면서 이거 지금 와 화킬 안 찍힌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야 진짜 아슬아슬했던 상황이죠. 어 근데 비게이브 오 와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가본기아가 우측 능선을 쓸 수 있으면 어쨌든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밀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남아있는 팀들 봐서는 이 치킨 팀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금 머뭇거리게 그렇죠.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잡고 왼쪽으로 빠르게 진출해서 자리 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지나갑니다. 오, 샷각이 매서운데요. 그렇죠. 언더! 자 그리고 고쿨이 기절입니다. 네, 한 명을 아까 전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돼서 네. 팔각정 뚫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헤일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터프 서리스가 있었고요. 이엔텍 탈락. 이제 담원기아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인서클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교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236이 스식지를 했는데 어쨌든 전력 유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네네 해야 되는데 네. 아 제타 데뷔전에 놓질 않네요. 야 이거 서쪽에서 서로 피 흘리게 된다면 4인 남아있는 팀들이 반길 만한 일이거든요. 헐크 T1 그리고 데토리션 게임 화이트도 이 치킨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팀이었었는데 리뉴얼 게이밍도 올라오죠. 킬로그 많이 올라오니까 네. 자 그리고 담원기아가 아프리카 프릭스의 회전각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아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탈락. 자 아프리카 프릭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체적으로 좀 많지가 않죠. 아 수류탄 이제 잡혔습니다. 수류탄도 날아와요. 퓨어보이 아, 와 한시야 히카리 이제이 화킬입니다. 자 담원기아 네. 입장에선 또다시 호재입니다. 그렇죠. 언더 들어가서 4인 전력 유지하고 있던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면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반파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면을 한번 써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진찰을 좀 해봐야 돼요. 견적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리뉴얼이 나와주면서 헐크를 잡아냅니다. 담원기아 선택이 좀 어려워졌네. 와 언더가 로아를 마무리 지었어. 이 면에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로아 선수를 정리한다고 해도 반대편에 236이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공략하고 자 어떻게 내뚫어내립니다. 여기 몸 뚫으면 그냥 끝나요. 자 맞았고요. 그러면서 기절이 없었어요. 기절이 없었어요. 아 슈터 자 안쪽에 투척폭이 넣어줬거든요. 자 체력 한번 감고 오로키가 슈터 기절시켰어요. 그러면서 체력 확보. 네 막내 선수가 뒤쪽에서 좀 싸주고 있었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막내와 언더 MK24 코앞에서 몰아붙이기. 와 뒤통수 노리는 로키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데요. 젤타 디비전 끌어내리는데요. 네. 자 시간이 없었지만 견적을 짤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피지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겠지만 그 시간이 내려왔어요. 이러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자 연막탄이 지금 잘 뿌렸으니까 해우소로 돌진해야 합니다. 수류탄 조심해야 돼요. 아 담원기아 한번 만들어내나요? 연막다리 뚫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이 로키를 기절시켜서 빙까지 놓습니다. 역시 다시 바뀌긴 해요. 이쪽을 보는 눈이 한두 팀이 아니라 세 팀이 보고 있었어요. 네, 엔터포스 36 많이 무너지는데요. 자 정리됐습니다. 자 다나와가 북쪽을 정리했고 그리고 리뉴얼 게이밍이 남쪽의 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언더까지 놓았고 로키는 화킬. 아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나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담원기아가 살리고 들어가더라도 한 번 더 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원기아 이러면 D1을 제외하고는 이 치킨 팀이에요. 그러면 이 치킨 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영 치킨 팀은 남아있는 경기에서 연속 치킨 가져가야 됩니다. 리뉴얼 게이밍의 투척 물자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우 선수가 연막탄이었기 때문에 나우 여기서 예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다 보고 있었어요. 이래서 변수 자체가 아니었고 자 나우 선수가 연막탄이 없긴 하지만 이거 예상을 못했나요? 아니 와 이거 해우소에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나 봅니다. 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뉴얼도 준비를 단단히 해놨었거든요. 기절하네요. 야 진짜 리뉴얼 자 나우도 잡았어요. 연막탄 없어요. 레클로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나요. 자 리뉴얼 이 치킨으로 가게 되면 전체 1위로 올라섭니다. 와 진짜 리뉴얼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거 레클로가 세이브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 뭐 언패나 이런 것도 그렇고 들고 있는 연막탄 다 썼기 때문에. 자, 먼저 선기절. 아! 리뉴얼 게임! 9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4주차에 가장 먼저 이 치킨 대열에 올라갑니다. 산책로 쪽으로 튄 자기장에서 많은 팀들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왼쪽 자기장을 따로 들어와 이 남쪽에서 기회를 엿보던 리뉴얼 게이밍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다나와 e스포츠까지 정리를 해내며 9킬 치킨을 획득했습니다. 자, 바로 이 치킨 팀이 탄생했습니다. 리뉴얼 게이밍이 이번 매치 치킨과 함께 새롭게 선두로 등극을 했습니다. 바로 다미 선수입니다. 다미 선수 팀 내 최다 킬인 4킬을 올렸고 276의 데미지를 기록했습니다.